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발표되는 것이어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접종 완료율은 61.6%,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론 71.6%까지 올라간 만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가능한 모임 인원을 8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인원 제한 완화를 식당과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정까지로 늘리는 방안은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2주간 유지될 전망인데, 이후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까지 과도기를 거칠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개인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점점점 순차적으로 조정을 하는, 나아가서 거리두기 조정 후에 발생 상황 등을 면밀히 조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국민 70% 접종 완료는 앞서 목표로 언급된 오는 25일보다 하루 이틀 빨라질 걸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2주 뒤인 다음 달 7, 8일부터는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SBS 김덕현입니다.